여기 크림메르에 쉬운 6가지의 나무가 사용이 됐대요. 근데 여기는 37개의 나무, 다른 종류의 나무들을 지금 전시해 놓고 있는 거죠. 자. 퀸 메리호에는 쉬운 6개의 희귀 나무가 사용됐다는데요. 현재 그중 37개의 나무를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나뭇결 하나하나에도 신경 쓸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데요. 여러분, 선장 아까 그 조타실 보셨잖아요. 거기에 그것 말고도 1930년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부터 시작해서 각 샵마다 옛날 그대로의 그 당시 퀸메르에 있던 그대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다른 상점이지만. 추억이 남아있을 작은 샵들도 보입니다. The photograph you see there is the Queen Mary arriving in New York at the conclusion of her maiden voyage on the 1st of June 1936. Every week, no, 5 days. Five days, yes. 이 그림은 아주 역사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1943년 7월, 16,000여 명을 한 배에 태웠던 것으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거죠.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인데 영국에 있던 이제 미국인이나 캐나다인들이 이제 퀸메리호를 타고서 미국으로 오는 건데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향하는 배 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퀸 메리호의 호텔은 메인덱과 A덱, B덱으로 나뉘어지는 346개의 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천여 개의 객실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등석이나 3등석엔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이 없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했겠는데요. 여러분, 퀸 메리호는 영국의 초호화 유람선이었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호텔로 이용되고 있는데 세 개의 댁에서 346개의 룸 중에 80개는 스윗룸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곳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호텔 프런트에는 메리 여왕의 조각상이 걸려 있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넓었는데요. 움직이진 않지만 뭔가 정말 이색적인 하룻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루를 머물 수 있는 아주 이색적인 경험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조가 살짝 특이했는데요. 무슨 손잡이가 저렇게 많죠? It's the ocean water, the sea water. Exactly. These days it's only fresh water though. So these days you don't... Yeah, no. Only fresh. Yes.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옛날에는 퀸메리호가 이런 테라피적인 이런 그 기능들도 만들어놨을 때요. 그래서 콜솔트, 핫솔트 써있어서 뭔가 했더니 예전에는 바닷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고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다 깨끗한 물로. 이것은 또 다른 연회장인데요. 인테리어가 역시 고급스럽죠. 이렇게 퀸 메리호에는 각 층마다 다양한 연회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었을 만큼 공을 많이 들인 디자인들이죠. 이 퀸 메리호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사용했는데 그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인테리어에 정말 많은 정성과 열정을 투자.
오늘 소개해드릴 또 다른 이벤트는 바로 영국의 왕족 그리고 여왕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인데요. 역사적인 스토리와 함께 여왕들이 즐겨 입던 드레스와 소품 등 개인 소장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브루네 여왕이죠. 다이애나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사소한 것이지만 큰 기억이 남는 장소이기도 하겠죠. 이게 자세히 보면 C랑 D가 있잖아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비. 예, 이니셜이. 야, 이 부캐가 왕비의 부캐는 정말 크기도 너무나 어마어마하네.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부캐. 외에도 퀸 메리호에는 곳곳에 유령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물 빠진 수영장에 산다는 소녀 유령 제인과 스팀실에 살고 있는 선원 유령, 선실 복도에 자주 나타난다는 신부 유령을 만나러 가는 고스트 투어는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시간 되시면 퀸 메리호 한번 방문해 보시죠.